네, 앞서 말씀드린 행사 IAA 모빌리티 2021, 이 독일 뮌헨에서 열린 건데 700여 개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이 참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을 대표해서 현대차 그룹이 나섰다고 하는데 이 소식 성준 기자가 정리해 주셨죠? 네. 일단 IAA 모빌리티 2021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대 모터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게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한 이후에는 모터쇼들이 다 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이 사태가 터진 이후에 처음으로 4대 모터쇼 중에는 처음으로 다시 문을 여는 모터쇼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래는 사실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로 더잘 알려져 있었던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홀수 해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는데 올해부터 장소를 바꿔서 이제 뮌헨으로 장소를 옮겨서 개최가 됐습니다. 공식 명칭이 원래 IAA입니다. 뭐 이게 인터내셔널 오토모빌 아우스텔룽, 그러니까 이게 독일어로 아마 전시회를 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IAA인데, 여기에 올해는 이제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종합 모빌리티 경연장으로의 어떤 변신, 도약,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현재 글로벌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탄소 중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모터쇼가 내연 기관 차량 일색이었지만 이번 올해 행사에서는 뭐 전기차와 수소차가 많은 그 부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지금 전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배출가스 문제와 탄소 중립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일단 대표 선수격으로 전면에 나섰습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그 선보이는 것을 보면 전용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한 로봇 택시를 처음으로 그 실물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액티브와 현대차 그룹이 공동 설립한 모셔널이라는 합작법인이 있거든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합작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모셔널과 함께 공동 개발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 택시는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인증받았는데요. 이 자율주행 4라고 하면 일단 뭐 운전자가 운전석에는 앉아 있지만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무방한, 비상시에도 그냥 알아서 기계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뭐 그런 수준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그런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행사에서 또두 번째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 6의 컨셉트카를 전시하고요. 또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인 아이오닉 브랜드의 대형 SUV 실루엣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핵심 부품에 e-powertrain을 융합한 전기차용 모듈 시장을 선제적으로 개척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의 앞으로 전기차의 모델이 스케이트 보드형 그 전기차 모듈 위에다가 이제 껍데기를 앉혀서 뭐 여러 가지 뭐 형태로 전기차를 만들어내겠다는, 다목적 그런 차량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바로 여기서 현대 모비스가 이 전기차용 모듈을 스케이트 보드형 모듈을 잘 선제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될것 같습니다. 뭐이 행사에서 그 탄소 중립 그 비전을 견인한 그 로보택시도 뭐 공개는 했지만 앞서 이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IAA 개막 하루 전 보도 발표회에서 현대자동차가 이 탄소 중립 선언을 또 했는데,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부터 운행, 그리고 폐기 전 단계에 걸쳐서 탄소 배출량을 더하고 빼고 했을 때 그것을 제로로 제로로 만들겠다, 만들겠다. 그런 것이 이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일단 자동차 운행 단계에서의 배출량을 일단 줄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겠죠. 그걸 위해서는 지금 만들어내는 내연기관 차량의 비중을 줄이고 전기차, 전동화 모델을 많이 늘리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완성차 가운데 30%는 전동화 모델로 하겠다. 그리고 2040년까지는 이것을 80%까지, 그러니까 현대차가 만들어내는 완성차 중에
10대 중에 8대는 전기차 혹은 뭐 수소차 같은 그런 전동화 모델이 될 것이다라는 네. 목표를 세웠고요. 지역별로 보면 2035년까지는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는 다 전기차나 수소차. 그리고 2040년 정도 되면 이제 다른 기타 주요 시장에서도 모든 판매 차량을 전동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단계 그러니까 제조 단계에서도 또 탄소가 배출되지 않습니까? 네.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현대차의 각종 공장의 사업장에 사용하는 전기의 수요를 신재생 에너지로 다 전환을 해서 2045년까지는 100% 모든 사업장에서 쓰는 전기를 다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네, 뭐 현대차 주가는 연초 급등하고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조금 소폭의 상승세가 또 지금 포착이 됐는데 오늘은 또 1%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연초에 애플카 이슈로 급등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면서. 네. 넓게 보면은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지금 횡보,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이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그래도 이런 전기차 시장의 어떤 그런 기대감도 그렇고 네. 수소차에 그렇죠. 대한 또 기대감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나 오늘 또 현대차가 온라인 행사를 통해서 미래 수소 사업 기술 전략을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오후 3시에 그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지난 20여 년 넘게 현대차가 축적해온 수소 관련된 뭐 기술력이랄지 혹은 사업성 이런 것들을 아마 다 보여줄 그런 자리이니만큼 투자자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수소 경제에 대한 기대가 지금 가장 커져 있는 상태인 만큼 현대차 그룹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또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유지웅 연구원이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는 기아를 또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가파른 ROE 상승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부품업체 중에는 만도와 현대위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